피프티피프티의 3인이 등돌린 대중에 이어 명분까지 이르면서 앞으로의 행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올해 6월 멤버 싸이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는데요. 이에 불복해 항고를 했지만 멤버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복귀하였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 기각에 이어 항고에서도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며 멤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각 사유는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이에 필요한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SNS 폭로전으로 나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트랙트는 지난 19일 세나, 시오, 아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데요.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 3명의 멤버들이 계약 위반 행위들에 대한 어떠한 시정과 반성도 없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라며 향후 멤버들에 대해 후속 대응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소속사에서는 3인에 대해 해지 통보하였고 후속 대응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피프티피프티 3인은 가처분에 이어 항고도 기각되면서 무단으로 소속사를 이탈한 어떤 명분도 얻지 못한 상태인 상황이 됐습니다.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경찰서에 소환돼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날 안 대표는 마스크를 쓰고 뒷짐진 자세로 경찰서 앞에 대기하고 있는 기자들 앞을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그는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무대응하면서 경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를 소환,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어트랙트와 소속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분쟁을 야기한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키나가 복귀한 후에도 피프티 3인은 자신들의 계정을 통해 어트랙트에 대한 폭로성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었지만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피프티피프티 그룹명을 사용한 키나가 돌아왔고 저작권을 먼저 신청한 소속사가 손을 잡았기에 남은 3인은 완전체로 활동할 수도 없고 소속사를 몰래 나온 중대한 계약 파기 명분도 사라져 상품성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들 3인은 각종 연예가요, 매니지먼트 협회 등에서 이번 사건을 중대한 템퍼링 의혹으로 보고 있고 피프티피프티 이름도 쓰지 못하고 큐피드 노래도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은 3인을 받아줄 대형 제작사나 음원 유통사가 나설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한편 소속사로 복귀한 키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소속사로 복귀하면서 대중들의 비난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사실상 피프티피프티는 공중분해된 상황에서 앞으로 행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어트랙트가 새로운 걸그룹 론칭 준비를 공식화했지만 키나가 해당 그룹에 들어갈지 아니면 솔로로 전향하여 활동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블랙핑크만큼 인지도가 있었을지도 몰랐던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아쉬울 따름이네요. 법원과 대중 그리고 소속사까지 3인이 그동안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모두 자기 주장이라고 밖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면 초과에 빠진 피프티 3인의 아니 이제는 전 멤버였던 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들의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할지 궁금해지네요.